더 열심히 해서 더 멋진 모습 계속해서 영원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찬 개인적으로 이찬 정말 좋아해요. 그 이찬이라는 애가 이름 뜻이 빛날 찬이래요. 근데 부모님께서 빛나는 사람이 되라 하고 지어주신 이름인데, 정말 그 이름을 이루게, 이름 뜻을 이루게 해준 건 우리 캐럿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저희들을 또 저를 또 빛내주시고, 제가 정말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제가 뭔가를 했을 때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정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세븐틴과 캐럿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K사 예하고 K사 예하고 그리고 인앤엠이라는 거. 네, 항상 감사합니다. 아! 네, 캐럿분들 정말 물론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만은 정말 아름다워요, 이 광경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도 많이 오지만은 저희들 위해서 이렇게 와주시고 저희들 옆에서 항상 응원해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힘써주는 모습 보고 정말 정말 감동받았고요. 저희가 캐럿분들 다치지 않게 옆에서 항상 잘 이끌고 여러분들 잘 챙길 테니까, 네, 저희들 믿고 따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 이런 날씨에도 이렇게 저희 공연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더욱더 멋있는 무대, 또 발전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세븐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행복했어요? 네! 너무 됐어요. 오늘 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했어요. 저는 원래 비 올 때 되게 좋아요. 뭔가 비 올 때 좀 그냥 그런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늘 밑에 이렇게 같이 비 맞는 것도 좋은 추억 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우리 계속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진짜 공연 전부터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었고, 제가 리허설 하는 내내 너무 비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대기하시는 동안에 너무 걱정을 많이 했고, 오늘 이렇게 비가 와서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괜찮죠? 정말 너무 다행이에요. 저희는 비 오는 날 공연을 안 해봐서 재밌게 위험하진 않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 재밌었거든요, 여러분 덕분에. 정말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에 저희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 만화를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만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비가 엄청, 그러니까 안 오다가 갑자기 오고 이런 엔딩에서 저희가 같이 뛰어놀고 캐럿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 모습이 저희가 되게 만화 주인공 같더라고요. 정말 저희 주인공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저희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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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연 선생님 저 좀 도와주셔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네. 진짜 오늘 이제 뭔가 또 다음에 비가 온다면 쓸쓸했던 기억보다는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이렇게 힘든 걸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정말 오늘 오신 한 분 모두 다 진짜 인사드리고 싶었고 너무나 감사했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 이렇게 함께 같이 같은 공간에 있었던 만큼 저희가 이렇게, 제가 비록 많이 인사를 못해드렸더라도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정말 다른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비 오는데 콘서트로 갔다 왔어? 이렇게 바라볼지언정 여러분들은 너무 재밌었는데? 이렇게 해주실 수 있죠?
다닐 거예요. 오늘 이렇게 비 오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줬으니까 저는 진짜 이렇게 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나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진짜 이제 저가 20살이 돼가지고요 이제 생각도 많이 어른스러워지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했고 가시는 길 돌아가시는 길 정말 조심히 가시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걸 잊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안녕히 주무시고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사랑해요. 네. 그 아까 전에 VCR에 나왔듯이 예 진짜 여러분 덕분에 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행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주변 사람들 중에 오늘 제 아버지와 제 여동생이 왔는데 진짜 여러분 덕분에 제가 효자가 되는 것만 같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오빠가 되는 것만 같아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항상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와주신 스탠드에 계신 캐럿분들 그리고 저기 좌석 2층에 계신 캐럿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캐럿들 사랑해요. 오늘 와주신 모든 캐럿분 네 오늘 와주신 모든 캐럿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힙합 데이였잖아요. 제가 딱 진짜 보면서 느낀 건데 아 정말 잘 놀아요 캐럿분들 진짜 잘 놀아 진짜 나 우리보다 잘 노는 것 같아. 진짜 정말 진짜 다음에 더 예, 재밌게 놀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해 올 테니까요 또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정말 캐럿분들 덕분에 태어나서 왕자님도 대단해요. 근데 아 이게 덥고 비가 오는 날에 정말 이렇게 너무 힘든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많이 덥고 비가 와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 캐럿분 덕분에 알게 됐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비도 많이 맞고 그랬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 꼭 이제 이렇게 잘 돌아가시고 어드벤티 잘 차고 집에 도착해서 약 꿀꺽꿀꺽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순간을 정말 당연하지 않게 생각할게요. 여러분들 정말 고마워요. 네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저희 집이 넓어서 오래전부터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이쪽 공간에서 인사드릴까요? 네! 이쪽부터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이뻐요? 여러분 정말 약품 또 꿀꺽꿀꺽 하시고요 담배 걸릴 수도 있으니까 오늘 잘 접근하고요. 자 손잡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른쪽